한국의 유별난 벤츠 사랑 E 클래스 S 클래스 본고장보다 더 팔린다. 야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 국산을 안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본고장보다도 더 많이 팔릴 정도라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곧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더 끌어다가 무리해서라도 자산의 10%를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독일차를 타는 이유 여러 가지로 뭐 차를 만들 때 뭐 장인정신 뭐 물론 자기 돈 주고 구매하는 거긴 하지만 뭐 독일의 어떤 장인정신 또 정교한 어떤 메커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독일차는 만듦새부터 다르다 이러면서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헤리티지 이런 가치 이런 걸 생각하고 사실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데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사실은 이제 벤츠가 주는 모든 분야가 다 그러겠지만 예? 모든 분야가 다 그러겠지만 이 벤츠가 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좀 브랜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차를 탄다. 이동수단의 어떤 본연의 목적보다도 그런 식으로 좀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차보다 나으니까 사는 거다. 뭘 허영심이야 허영심은. 여자들 명품백 소비가 1위 허영심이지라 그러는데 아니죠. 예. 현대 기술력도 글로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대 기술력도 대단해. 그렇지 않아? 뭐 더 높은 플래그십 모델들, 진짜 비싼 모델들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거기서 이제 차이 나는 어떤 기술력의 차이, 만듦새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그 통상적인 어떤 자동차를 탄다라는 그 목적 자체의 의미를 두자면 예. 좀 과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쵸? 거봐요 지금도 제네시스 진짜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수치는 조금 뭔가 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클래스 최다 판매국 S클래스는 3위 시장.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샀다. 차에 대한 어떤 가치와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진다라는 거죠. 예. 5억이 넘는 롤스로이스 판매량이 아시아 2위.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허영심이 전 세계 어떤 그 나라보다 허영심이 과하다. 우리나라가 이건 이제 인정해야 돼. 롤스로이스 가장 잘 팔리는 나라 2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솔직히 인정해야 돼, 이거는 모두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차 시장에 불황은 없었다. 야, 불황이 없었대. 많은 브랜드들이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벤틀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 사니?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어디 살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곧 나의 성적표야. 사회적인 성적표. 내가 어딜 살고 어디 뭘 타고 다니는지.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님? 그 사람의 지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 어디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그 사람의 지표 맞잖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 한국인이야. 그냥 완전 뼛속까지 한국인. 예. 샤넬 그렇게 가격 올리더니 국내 매출 1조 6천억 역대급 실적. 와, 우리나라 이야기인데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이야기야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우리나라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뭔가 이질감이 너무 크게 든다 이게. 잠깐. 내가 웬만하면 방 관리를 안 해. 근데 오늘은 좀 해야겠어. 오늘은 좀 해야겠어. 비하 용어 좀 자제하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저는 뭐 경고 없습니다. 강퇴 이런 거 없고 그냥 전 그냥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너무 지금 좀 솔직히 너무 그 일방적이야. 이게 아무래도 좀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련해서 했을 때는 현대욕을 해. 현대욕을 하고, 아이, 뭐몇푼더 얹어서 살수 있으면 이 정도면 합리적, 나름 합리적이라고 막 자위를 해. 그러면서 여자들 명품 뭐 이거 얘기 나와버리니까 이런 썩을 김치년들 보소. 이거 우리, 그러니까 나, 방송하는 나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적인 시선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여혐 조장 방송처럼 보이겠냐고. 에? 이것조차 남 눈치 보는 니 잘못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야,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뭐든지 남성 위주의 그런 그좀 채팅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런 비하나 이런 거좀 하지 마. 비하 용어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예. 좀 그래. 하지 마.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니, 이 갈라치기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나 진짜 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럴 좀안 좋게 흘러갈까 봐 내가 지금 말을 참 아끼고 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면 미친 남자들이 좀 많아 지금. 미친 남자들이 너무 많아. 형 파이팅. 아무튼 뭐 이게 이건 이제 루이비통, 디올, 예, 오픈런. 명품을 소비하는 게 여자들만의 일이 아니잖아. 봐봐, 남녀노소 다 있어.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봐봐, 남자도 꽤나 있어. 무슨 다 리셀러일까? 선물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조금 싼 가격에 구매하려고 이런 사치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만큼이나 많다는 거야. 지금 모든 분야가 다 나오고 있잖아. 앙키 뭐지? 썬캔맵님 고맙습니다. 100개 펜가이가, 아니 100개 통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무튼 이게 명품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 쪽으로도 또 나와. 그러면은 이건 또 뭐라고 할 거야? 명품 나왔을 때는 뭐 샤넬 화장품 이쪽 계통 나오면은 다 김치년들 때려 죽일 썩을 김치년들이 많네 이래놓고, 자동차 이야기할 때는 야 그건 현대가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몇 푼만 더 줘봐, 벤츠 바로 뽑을 수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고, 거기다가 더 내려가가지고 외식 문화, 야이 썩을 김치년들 랍스타 좋아하는 거좀 보소, 야이 썩을 개 같은 김치년들 이것도 저 뭐야 스파게티 못 먹어서 좀 환장을 했나? 아유, 진짜 참 말세다, 말세.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시선 자체가 되게 편협한 시선이라고. 고든 램지 버거, 롯데월드몰, F&B 매출 1위 달성, 월 10억 원 돌파. 이 고든 램지 버거도 버거 세트 하나에 막 4만 원 넘어가는 그런 정말 비싼 그, 레스토랑이야, 버거 레스토랑. 백화점 오픈런. 다 여자냐? 남자들도 있잖아. 루이비통 시총 5천억 달러 돌파. 이 자료가 꽤나 방대한 자료인데 참 그런 것 같아. 그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여자 문제도 아니고 남자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젠더 이슈가 들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허영심, 사치 이런 민낯들이 드러나는 자료야, 사실. 허영심의 민족. 심하긴 하지. 코인하기 전, 후. 역행분인가?
어? 콧물이랑 침을 흘리네? 어휴. 와, 오오오오오. 큰 화면으로 좀 볼까? 너무 크다. 콧물이랑 침 질질 흘리네. 야. 야. 댓글 보자.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코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악령 씨인 거 아님? 아, 너무 웃긴다. 최근에 또 날렸어, 이분? 어질어질한 오늘자 민지 출국 기사 제목들. 칼같이 칼각 미모. 야, 그만해라. 사과도 했고. 어? 어리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닌데 뭐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촉법소년법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농심은 뭐하지? 아, 근데 순간 잠깐 하면 안 되는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냐면 칼국수를 민지가 먹고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날아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거.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알았어. 넘어갑시다. 에? 일본의 레전드 친한파 혼다, 이름이 혼다예요. 혼다 선수가 최근에 일본이 이라크한테 깨졌죠. 40년 만에 우승을 이제 그 일본 상대로
승리하는 그 이라크의 저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요르단과 한국전이 있었죠. 다행히도 비겼습니다. 그때 일본의 레전드 선수라고 이제 불리우는 혼다 선수가 한국전을 보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선수 눈이 좀 이상한데? 그거 혹시 이 선수 뭐좀뭐 아팠었나? 그 뭐지? 아, 그병 있는데 그거? 병이지. 그지? 그지? 그래. 갑상선 그거. 아, 그지? 그지? 그래. 눈이 그렇다니까. 이런 눈이면은 갑상선 그뭐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네. 맞아. 서유리님 걸렸던 그거. 그리고 유명한 그 한국 배우분도 그 중견 그 배우분도 걸렸었잖아. 아시아의 레벨이 점점 오르고 있다. 베트남도 그랬지만 아시아 수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아시아의 새로운 돌풍이다. 요르단은 강하다.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혼다는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 요르단이 이라크보다 강하다. 한국이 지고 있다. 애초에 그럼 디폴트 값을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고 있다. 요르단이 이라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럼 혼다의 생각은 요르단, 한국, 이라크, 일본 이거야? 고마운 선수네. 상당히 한국 좋아하네. 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수 있겠다. 손흥정 그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처럼 한국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냉정하게 한국이 져야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한국 축구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되게 뼈 있는 한마디 한 것처럼 약간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 남자들 여자친구 공주님 안기 자세 가능? 오어 불가능? 이거 진짜 남자 허리 끊어지는데? 예. 46kg, 40, 아, 솔직히 48kg도 난 빡센 것 같아. 46kg 안쪽이면 가능해. 47kg 안쪽이면. 근데 이거 남자들 허리 그냥 바스라지는 그런 자세야. 이거 진짜 빡센 자세. 코어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면 별거 아닌 거겠지만, 위험한 자세 같아, 난 저거. 허리 다쳐, 저거, 잘못하면. 명동의 메가커피 빌딩, 아, 빌딩 자체가 메가커피야? 엘베 있겠네? 메가랑 컴포즈랑 너무 좋은 것 같아. 메가, 컴포즈, 백다방. 최애 카페야. 뭐 커피 맛을 잘 알진 못하지만 커자랄은 아닌데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뭐아 맛이 뭐 거기서 거기 같아 난 솔직한 말로 뭐 좋은 원두 쓴다 뭐 맛이 다르다 뭐 하는데 그냥 아예 평준화되어 있는 맛을 기준으로 치자면
메가나 컴포즈나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애매한 개인 카페에서 3,000원 주고 먹을 바에 저런 데가 낫대. 근데 개인 카페 특 친절해. 친절하고 좀 매장이 좀 푸근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개인 카페는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친절하고 좀 좋더라. 주인장이랑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야.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데는 매장에 어떤 그저테그 카운터라 그러나? 카운터에 확실한 그 손님과의 어떤 장벽이 있다면 개인 카페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뭐좀 구경할 맛이 좀 나. 손수 다 적어가지고 이쁘게 조그만 그런 뭐 포스트잇, 이쁜 포스트잇에다가 뭐 적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소꿉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뭐 이건 이건 뭐고요 이건 뭐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머랭 쿠키 무슨 뭐뭐 뭐 이름 좀 휘황찬란한 그런 그 서양 쿠키들 있잖아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열해 놓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냥 구경할 맛이 좀 난다. 근데 팩트는 그런 따사로움, 그런 푸근함 없어도 메가커피 컴포즈랑 개인 카페 있다. 그럼 나는 메가커피나 컴포즈 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리고 개인 카페 특! 하나 더 얘기할게. 개인 카페 특! 아줌마들 존나 많아. 아줌마들 왜 이렇게 많아? 특히나 신도시 그 아파트 부근에 있는 그런 개인 카페, 와, 아줌마들 전세 냈어. 겁내 많아. 아줌마들이 많더라고. 규성아, 진지하게 이 댓글 보면은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 규성아, 너 유튜브에 이강인 치면 축구 하이라이트 도배되고 조규성 치면 나 혼자 산다 나온다. 너 예능인이야? 너 지금 은퇴 직전 선수냐? 한창 정성기 나이 아니야? 유튜브 치면 나 혼자 산다만 나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진지하게 너가 국대 실력이라 생각하는 거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 사람들이 외모 칭찬 좀 했다고 정신 못 차리고 머리 기르고 경기 뛰다가 머리카락 다듬고 두건 쓰고 진짜 환장하겠다. 팩트를 가장한 비열한 말투야. 비열한 깎아내리기.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도 덴마크 리그에서 물론 유럽의 어떤 변방 리그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쨌건 덴마크 리그에서 5대 1로 이기고 두 골 넣었잖아. 조금 못하는 모습 살짝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은 안 된다고 봐. 기왕 국대고 하면 좀 이제 응원하고 밀어주고 그래야지. 이것도 뼈 있는 응원하는 말이야. 조규성이 다른 생각하지 않게끔. 근데 이 표현은 조금 비열해. 어제 못했어. 역대급이었어. 나도 봤어. 패스 받아갖고 그 골대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 봤어. 나도 봤다고. 근데 애초에 옵사였어. 애초에 옵사였어. 옵사였어도 넣어야 맞지, 옵사라고 못 넣는 게 말이 되냐.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실드 불가긴 해. 그러니까 그 장면은 솔직히 실드 불가긴 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뭔가 이제 이게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축구에 도움되는 댓글은 아니야. 너 연예인이냐?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려치기 해버리면, 아이, 그러면은 가치 있는 선수가 몇이나 있겠어. 지금 일본만 해도 중소기업 한 8명, 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4명, 뭐 이런 양상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이제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지. 예. 축구 못했다고 당연시하게 뭔가 좀 이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약간 그 비하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뭐, 멘탈이 강함과 약함에 따라 좀 나뉠 수 있겠지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봐봐, 벌써 애들 만말이다. 이거 읽으면 시계 긁히겠는데? 만말이야. 정강이만 때리네. 하, 참 팩트 좋아해. 진짜 사람 가슴 정말 드릴로 후벼 파놓고 긁 이러는 거 보면 요즘 진짜 더 비열해지고 있어.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작년에 유행어가 재작년이었나? 한 2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많이 쓰던 그 용어가 바로 누카렵이었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러면서 하기 싫으면 때려쳐. 누카렵.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시대를 관통하는 유행어. 근데 지금 이제 2024년 후반부터 들어서 극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알바노가 있지.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알바노 누카렵 극. 이 세 단어는 전 국민적으로 좀 밴 때려야 돼. 정부적인 차원에서 밴을 때려야 돼. 재밌긴 해. 가성비 진짜 좋은 단어긴 하거든. 근데 아, 모든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얼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 밖에서 조금 얼굴 불길이 있으면은 글 이러면은 쳐맞지. 예. 아, 이제 김 대리. 아, 오늘 왜 이렇게 지각을 한 거야? 아, 이제 저 글 이러면 어떻게 돼? 부장님 글 후려 쳐맞을 짓이야. 그거는 정말. 정말 후려 쳐맞을 짓이야. 아니, 누가 현실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누가 사회생활하면서 아, 지금 결제해야 되는데요. 뒤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해. 뭐 아, 김 대리님 좀 결제해야 되는데요. 아씨, 뭐 알바노 이러냐고 누가? 결제 좀 해주세요. 아, 왜 알바노.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면 진짜 사회생활 못하고 그 사회성 제로인 사람인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용어지. 하, 넘어갑시다. 예. 가성비 세 단어. 글, 알바노, 누카렵. 이정혁 배우님 아들, 준수군. 근황. 뮤지컬? 많이 컸네.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거구처럼 보이는데?
아, 190이야 키가? 헐. 아, 근데 아버지도 키가 크잖아, 그지? 북의 유전자가 좀 키가 크고 그러면은 확실히 진짜 더 기대치가 더 큰 것 같긴 해. 예. 우리 아버지가 키가 170이 안 됐거든? 168인가? 그랬는데 내가 80일 됐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키가 한 170, 175 정도 됐었으면 내가 한 186, 187 정도 됐을 텐데. 약간 아쉽다. 아, 키는 모계야? 아, 진짜? 천하제일 짜장비빔. 야, 바이크 요란하게 탄다 진짜. 근데 이런 영상 특, 탑 CC가 125달이야. 쿼터급 이상으로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이런 요란하게 타는 영상들은 다 125달이. 김포 폭주연맹이래. 오, 뭐 치마 쓸기 하면서 막 스파크 튀기는 거. 이게 이들에게는 이제 최고의 그 멋의 가치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 좀 뭔가 서열이 나뉜다고 하더라고. 오. 원돌기를 아주 그냥 아파트 입구 앞에서. 야, 이건 윌리하다가 날아가는 거네. 아, 카페에서 그거 봤었는데, 윌리 하다가 엄청, 내가 윌리 영상 본 것 중에서 제일 빡센 영상이었는데. 이건 뭐지? 이거 아닌데? 어여. 위에 누구 태우고 가는 건가요? 아니? 하늘로 바이크가 승천해. 하늘로 바이크가 승천한 영상이 있었어. 아, 그거 카페에서 봤었는데 제목이 윌리는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윌리를 좀 해. 잘하는데 뒷좌석, 이제 텐덤 좌석에서 발을 이렇게 얹어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윌리는 보통 이제 앉아서 이 오른발을 브레이크, 뒷브레이크에 놓고 하는 건데, 말타기 자세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고난이도지. 뒷좌석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타는 거야, 서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바이크 하늘로 붕 떠버려. 무슨 약간 게임의 물리, GTA 물리엔진 버그난 것 마냥 하늘로 붕 떠버려, 바이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타고 있던 사람 얼굴부터 바닥에다 찍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다친 거 나오는 그 장면이 있었어. 중국애였던 것 같아. 그런 건 처음 봤어. 바이 그냥 붕 날라가 버려. 하늘로 붕 떠버려 그냥. 오늘 저는 이제 방종하고 요거나 봐야겠다. 요거 지금 떴을라나? 제가 유일하게 지금 결제하고 쓰는 이제 OTT가 웨이브라서. 아직 안 떴는데? 26일 공개 예정이구만. 아, 그냥 하이라이트에 있는 거구나. 하이라이트에. 페미 당당 활동가. 미스 맥심 우승자. 아, 이건 다른 거네. 불편한 사이라는 또 다른 예능이구나. 더 커뮤니티 이게 아니라 불편한 사이라는 다른 게 있나 봐. 아닌데 이건 저녁같이 드실래는데?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웨이브 오리지널에 나왔는데. 무튼 여자로 살면서 불편함을 더 겪었다.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난 얻었다. 전 나정 씨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게 좀 약간 다른 구도긴 해. 참 지겹긴 해, 저도.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등 이슈. 너무 지겨운데, 좀 구도가 색다른 구도잖아. 여자 대 여자잖아. 남자 대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자고.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우, 서울대 출신이야. 여성으로서 너무 여자라서 행복해요.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대학 내에서 사실 여러 성폭력 사건을 겪게 됐다. 선생님들이 자꾸 나에게 이상하게 대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나야, 그걸 이용해. 그러니까 그거 되게 내가 여성적으로 갖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성적인 대상이구나라고 느꼈을 때그 굉장한 충격이 나한테 있었다. 이제 열심히 페미니즘 책을 찾아서 읽게 됐다. 이런 뭔가 불편함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페미가 된 이유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나에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공부했다. 저는 페미 맞아요. 근데 페미만은 아니죠.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지. 아니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김나정 아나운서님은? 극한된 어떤 극단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페미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페미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난 굉장히 그런 거를 부정적으로 좀 느낀다. 그 끝에 계신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답을 했듯이 여성스럽다는 말이 본인에게는 칭찬으로 느껴지기도 한데, 그런 여자들의 의견을 약간 죄악시하면서 여성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 여성스럽다. 이런 말 자체를 그냥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요, 페미니즘 어떤 규칙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바지를 입어라, 화장하지 말아라, 아니면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런 규칙이 될수 없거든요. 왜냐면 언제나 상황이 변하고 여성의 삶에서 뭐가 더그 여성을 자기답게 만드는지는 상황마다 너무 다르죠. 저는 그냥 자신의 욕망에 되게 충실해서 자기 삶을 사는 여자는 그 자체로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자기 삶을 사는 여자는 저는 그런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이제 반페미이신 이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싫은 성향을 가진 여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남성들한테 요구하는 건 되게 많아요. 예. 이분은 뭐 저 약간 오혁처럼 입었네. 옷을 정장을. 남성과 여성의 기울어진 권력관계, 아무래도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분은 서울대에 나왔어. 이 이후 내용이 없네.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끝내겠지. 뭐 둘이서 막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뭐 갈등으로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그지? 넘어가. 울산 현대자동차 퇴근 모습. 이야. 빨리 뛰는 이유가 있겠지. 빨리 뛰는 이유가 있겠지. 퇴근하고 이제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저렇게. 늦으면 30분, 1시간 늦는다고. 아, 진짜? 저 시간만 되면 차가 꽉 막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달리면 집에 30분 늦게 가는 거라고. 아니, 뭐 운동도 되고 좋게 하겠지만은 약간 위험해 보이네. 근데 다들 싱글벙글인 게 너무 웃겨. 방학한 초등학생들 모습 같네. 탕으로, 옆탕으로 논란. 아, 저기, 저 진자림님. 댓글로 누가 살인 예고했네. 유튜브 댓글로 했겠지. 유튜브 댓글로. 칼빵도 맞아봐야 경험이다 라는 그 진자림님이 이제 그 창업을 이제 할 때 사업 시작할 때 했던 얘기를 인용해서 칼빵도 맞아봐야 경험이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짜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이게 참 웃겨. 이러다 사람 한 명 또 죽잖아? 그러면 그때 돼서야 아플러들 어떡하냐. 아플러 뭐 하냐. 뭐 저 아플러들 진짜 이거 어떻게 그래서 막 그 환멸을 느껴 사람들이 또 이러다 사람 하나 죽으면은. 평소에 조심할 생각 안 하고 남한테 관심이 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쌈배한테 피면서 좀 갈게요. 그만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어머니가 하는 사업까지도 막 파보고 뭐 그러면서 지금 막 논란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다며. 편집자까지 해가지고
이거 웃기더라.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누워서 봤는데 웃기더라 이거. 그 영상 도낸데 못생긴 년이 담배 피는 것만 큰 걸 보기 싫으냐고. 얘 말 좀 생겼네. DK 살 좀 빼! 아 이건 조금 그렇다. 이거 이거는 우리 쪽에서 했으면 쇠고랑이야. 우리 쪽에서 했으면 쇠고랑이래. 아 진짜? 보지마 그냥. 그리고 지금 나는 방금 팬 미팅에서 돌아왔는데 불행히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매우 실망했다. 댓글에서 10명 이상이 내게 오겠다고 썼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3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 러시아 유튜버 꼬맹인데 팬미팅 한다고 공지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왔대.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울면서 영상 찍는 건데 이걸 AI화 해가지고 입모양까지 이렇게 한국어로 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야. AI 기술이야 이게. 오지 않았다. 나는 공원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 어르신들 진짜 조심해야 돼. 요즘 이 AI 기술까지 접목해가지고 사기를 친대잖아. 지금도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뭐 축구선수, 축구감독, 무슨 정치인, 트럼프까지 해가지고 입모양 바꿔가지고 마치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딥페이크라 그러죠, 딥페이크. 예. 피시방 갔다고 회초리 맞는 아이. 그러면 다섯 대 맞고, 응?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형님하고 약속할 수 있지? 응. 약속할 수 있지? 두 훈장님과 선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게 동생. 드디어 훈장님의 따끔한 회초리 소리가 들립니다. 양성. 자 다시. 와. 정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했지? 누가 뭐? 어우 진짜 세게 만다. 이게 있을 것 같은 일이야? 그걸 배운다는 사람이 예의를 배운다는 사람이 누가 뭐? 오. 존심 양성. 존심 양성. 아직은 몰라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직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지? 나도 청학동 가서 저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진짜 부모님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청학동 한 달 정도 갔다 왔어요. 방학 때 우리 부모님이 보내셔갖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와 저는 그때 손바닥 맞았었는데 예 저 땐 저랬어. 지금도 저기 줄 서 있을걸?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실걸? 어 존심 양성. 지금은 이제 약간 학대로 보는 거지. 어.
교육 방침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그 교육 방침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 학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매 맞고 온 날 울 먹이면서 엄마한테 맞았다고, 나 뭐 숙제 제대로 안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맞았다고 하면서 엄청 억울해가지고 막 그 토로했는데, 어머 야 너무 좋다, 어머지 그랬어, 어우 야 잘됐다 이러면서 더 막 나를 약올리더라고. 나 때는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어머 진짜? 어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리액션이 너무 그 꼴받는 거야 내 입장에서 어렸을 때. 근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런데라도 가야 가서 좀 저는 좀 정훈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어릴 때 지금 이제 저거를 이제 확대로 보겠지만, 예. 충격적이었어 내 입장에서는. 어머 진짜 그랬어? 몇 대 맞았어? 아 하면서 너무 찰지게 리액션 해주시더라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피라미드 인간이 쌓은 거 맞음. 장난하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든 거야. 스티로폼도 저 정도 크, 저 정도 부피면 어마어마할 걸 무게가. 자, 오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